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제가 폼페오 요르바 린단 캘리포니아에서 한 연설, 거기에 이제 닉슨 재단 연구소, 닉슨 기념관인가, 뭐 닉슨 도서관인가에서 한 연설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설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조뱅 설전을 할때 이것의 의미를 그때 조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이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연설인지 하나하나 짚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1987년에 레이건이 베를린에서 한 연설, Tear down this wall, 이 베를린 장벽을 이제 끌어내리십시오라는 그 연설에 거의 버금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중 전쟁을 총괄 정리하는 연설입니다. 이 연설은 제가 보기에는 11개 토막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토막이 이제 이 연설이 어떤 의미인가를 잠깐 밝히고요. 두 번째 토막이 미중 관계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토막이 잠깐만요. 세 번째 토막이 두 번째 토막 길기도 하다. 닉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중 관계를 물꼬를 튼 사람이잖아요. 미중 밀월의 물꼬를. 그 닉슨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는 굉장히 민감한 그런 그 토막이 하나 세 번째 딱 들어갑니다. 이 그다음에 네 번째 토막이 이 닉슨 이후의 타락. 그러니까 포스트 닉슨 시대 때의 미중 관계가 어떻게 타락해 왔는가를 아주 아주 적나라하게 보고 있고요. 다섯 번째 토막이 중국 공산당 체제의 진짜 목표는 뭐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토막이 이제 이 중국 공산당의 본질. 얘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다. 그래서 그걸 아주 살벌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 토막이 중국은 실제로 보면 3,500년 중화제국의 변형이다. 3,500년 묵은 은상, 그 피비린내 나는 중화제국의 변형이다라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토막이 밖에서 이렇게 중국을 조여도 중국 내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너무너무 소중한 중국 민주화 운동에 대한 게 여덟 번째 토막이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토막이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요. 말이 빨라요. 그래서 이게 연설은 한 30분 되는데 실제로 남이 했었으면 이거 한 거의 한 50분짜리 연설이에요. 아홉 번째 토막이 국제 협조가 중요하다라는 토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 번째 토막이 뭐냐면 이제 거의 11개 토막인데 열 번째 토막이 뭐냐면은 제가 이건 따로 토막을 뽑았어요. 독일을 주협했어요. 이 배신자다. 적시는 안 했는데 독일을 딱 겨냥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1번째 토막이 저희 세뇌 탈출에서 항상 해왔던 얘기인데 지금 상황이 지금 미중 전쟁의 냉전과는 다르다. 신냉전 아니다 이거. 그리고 지금 중국이 그 소련과는 완전히 다른 처지에 있다.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다. 이 먹히냐 먹느냐의 게임에서 결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세계가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 충분히. 예, 결론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11개의 토막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제 오늘 각 토막에 그 키포인트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각 토막별로 우리 AD가 고생해 주셔서 짤막짤막한 이제 한 1, 2분, 2, 3분짜리 짤막짤막한 편집된 그 연설 내용 중에 편집된 그 대목을 보시겠습니다. 아마 이거 보시고 나시면은, 야, 정말 미국 대단하다. 이렇게까지 밀고 나가나. 그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봅니다. 먼저 잠깐 자율구독료 말씀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 부탁드립니다. 또한 중국과 딥스테이트의 미국 정보 근무 스텔스워 지금 주문해 주시면 제가 한권한권 특별히 서명을 해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첫 번째 토막은 이제 연설의 자리매김입니다. 거기 우리가 이 연설을 보면 처음에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연설이 4부작짜리 연설이다. 내 앞서서 국가안보보좌관 오브라이언, FBI 극장 레이, 검찰총장 윌리엄 바가 연설했는데 이분들께 내가 이 중국 관련 연설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다. 즉 국무부가 구상한 4부작짜리 그 대중국 연설인데 각각의 입장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념,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 그 다음에 FBI 국장 크리스 레이는 이제 그 저기 그 중국의 스파이 침투, 경제 침탈에 관해서 그 다음에 그 윌리엄 바는 중국의 경제 침탈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미리 모두의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오늘 연설은 이 앞서서 말한 이 그 오브라이언과 레이와 바의 연설을 뭉뚱그려서 종합판으로 하는 연설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 첫 대목의 마지막 말이 이렇습니다. 중국이 우리 경제를, 우리의 자유를, 나아가 전 세계 민주주의의 미래를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라면서 첫째 대목이 딱 끝납니다. 물론 이분 연설에 대목구별은 없어요. 이 대목구별은 엿장수맘입니다. 백모라 불리는 엿장수가 한 겁니다. My remarks today are the fourth set of remarks in a series of China speeches that I asked National Security Advisor Robert O'Brien, FBI Director Chris Wray, and the Attorney General Barr to deliver alongside me. You know, Ambassador O'Brien spoke about ideology. FBI Director Wray talked about espionage. Attorney General Barr spoke about economics. And now my goal today is to put it all together for the American people in detail what the China threat means for our economy, for our liberty, and indeed for the future of free democracies around the world. 자, 보셨죠? 이제 연설이 어떤 것이다라고 딱 정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대목 들어갑니다. 이 두 번째 대목은 미중 관계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닉슨이 이제 그 1971년에 그러니까 미중 미로를 물꼬를 튼 지가 지금 딱 50년째 되는 해예요. 그 해 딱 반세기 되는 해에 다른 데도 아니고 닉슨 인스티튜트 닉슨 연구원에서 바로 그냥 폼페오가 한 겁니다. 자리를 그러니까 고른 거예요. 미중 관계 역사를 보면 이제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냐면 내년은 키신저가 중국을 비밀 방문한 데 이어 닉슨이 중국을 극빈 방문한 지 50년 되는 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당시 우리는 중국을 보듬어 안으면 해피엔딩이 일어나고 사이좋은 협력관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상상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꼴이 뭡니까?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있고 매일 수백 명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팬데믹 발생을 은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매일 홍콩과 신강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인권 탄압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제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미국인의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중국의 경제 침탈을 매일매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점점 더 강력해가는 중국 군대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근본적 질문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꼴 보려고 우리가 미중 미러를 한 거냐. 이게 과연 그 말하자면 중국을 보듬어 안아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지난 50년 동안의 이론이 과연 이게 맞았던 거냐. 이런 근본적 이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사람은 뭐라고 이 두 번째 대목을 뭐라고 이제 몰고 가냐면 우리는 이제 엄혹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의 행보를 이끌어줄 엄혹한 진실, 하드 트러스, 엄격한 진실, 무서운 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진실이란 건 뭐냐? 자유로운 21세기를 원한다면, 시진핑이 꿈꾸는 21세기를 막고자 한다면 중국에 대해서 닥치고 보듬어 앉기 방식의 패러다임을 이제 버려야만 한다는 진실입니다. 이 닥치고 보듬어 앉기 이거를 이제 원문에서 inevitability 그러니까 불가피성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무엇에 대한 불가피성이냐? 중국 보듬어 앉기의 불가피성. 그러면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뭐냐? 닥치고 보듬어 앉기. 닥치고 중국 최고. 이 패러다임을 이제 버려야 된다. 닥치고 중국 파트너 이걸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미국의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략, 미국인의 생활 양식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내야 된다. 자유세계는 중국이라 불리는 신종 폭정에 대해서 승리해야 합니다. Next year marks half a century since Dr. Kissinger's secret mission to China and the 50th anniversary of President Nixon's trip. We imagined engagement with China would produce a future with bright promise of comity and cooperation. But today we're all still wearing masks and watching the pandemic's body count rise because the CCP failed in its promises to the world. We're reading every morning new headlines of repression in Hong Kong and in Xinjiang. We're seeing staggering statistics of Chinese trade abuses that cost American jobs and strike enormous blows to the economies all across America, including here in Southern California. And we're watching a Chinese military that grows stronger and stronger and indeed more menacing. I'll echo the questions ringing in the hearts and minds of Americans from here in California to my home state of Kansas and beyond. What do the American people have to show now, 50 years on, from engagement with China? Did the theories of our leaders that proposed a Chinese evolution towards freedom and democracy prove to be true? Is this China's definition of a win-win situation? And indeed, centrally, from Secretary of State's perspective, is America safer? Do we have a greater likelihood of peace for ourselves and peace for the generations which will follow us? Look, we have to admit a hard truth. We must admit a hard truth that should guide us in the years and decades to come. That if we want to have a free 21st century and not the Chinese century of which Xi Jinping dreams, the old paradigm of blind engagement with China simply won't get it done. We must not continue it, and we must not return to it. As President Trump has made very clear, we need a strategy that protects the American economy and indeed our way of life. The free world must triumph over this new tyranny. 우리가 흔히 독재를요, 이제 말하자면 authoritarian 그러면 굉장히 그 폭이 커요. 독재,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건 다 authoritarian이에요. 우리 유신 정부도 authoritarian이에요. 그런데 tyranny라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tyranny는 뭐냐면 굉장히 잔혹한 주로 1인 혹은 아주 소수 권력자들 중심의 폭정 상태를 가리켜요. 여기서 tyranny라는 말을 씁니다. 뭐라고 표현하냐? Free world must triumph over this new tyranny. 이 신종 폭정에 대해서 자유세계가 승리해야만 합니다. 즉 중국이라 불리는 이 신종 폭정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딱 풀어놓으면 여기가 이제 명색이 말하자면 닉슨 인스티튜트예요. 닉슨 기념관이라고요. 근데 야, 이거 닉슨 기념관에 대해서 이 중국 이랑 미뤄를 가는 상황에서 물 꽂은 거는 닉슨인데 그럼 닉슨을 완전히 얼굴을 대폐지를 해버린 거야.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딱 못을 박아요. 닉슨 어떻게 평가할 거냐. 또 닉슨 어떻게 넘어설 거냐. 우리가 이거 굉장히 잘 봐둬야 됩니다. 우리가 우남 이승만이나 혹은 박정희 그 어려운 상황에서 큰 일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른바 논리적인 그 과오가 있다고 했는데 논리적 과오지 현실 정치, 현실 그 당시 상황을 쭉 놓고 보면 그 선택이 일리가 있는 선택이다. 그게 충분히 그 선택을 할 근거가 있다. 전 유신도 그 선택을 할 근거가 있다고 봐요. 아니 미중 미월에 들어가서 미국이 지금 한국을 팔아먹겠다 그러고 뭐 저기 뭐야 키신저랑 저기 주울레가 만나서 낄낄대면서 한국에 그 박정희란 애 있는데 우리도 참 골아퍼 뭐 있다고 문맥에 얘기를 하는 판인데 그리고 뭐 인도차이나에서 이제 폐색이 짓고 그리고 중동의 그 뭐죠 저기 그 석유 OPEC 지배 체제가 들어서 가지고 그냥 한 번씩 유가 요동치면 나라가 골병이 들고 그리고 당시의 생활 수준은 오히려 북한이 우리보다 높았고 나라가 이제 풍전등화예요. 미국은 손 뺄라 그러고 원조도 다 끊겠다 그러고 이런 상태에서 어디로 갈 거냐 이거죠. 어디로 갈 거냐. 그런 근본적 실존적 위기에 처한 국가가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다시 말하자면 그렇게 전체 문맥을 본 이걸 이제 역사학자 중에서 이걸 역사성 히스테리오스테이라 그러죠. 히스테리오스테이.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면서 닉슨을 보는 이 관점이 있어요. 그걸 잘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아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까딱하면 닉슨 대통령을 폄훼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십상입니다. I seem too eager to tear down President Nixon's legacy.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의 유산을 완전히 갈갈이 찢어발기는 것 같은 소리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인상을 주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제 말은. 그래서 저는 I want to be clear. 저는 다음과 같은 것을 명확히 얘기하고자 합니다. 50년 전 닉슨이 선택한 중국 보듬어 안기는 당시로서는 미국인에게 가장 좋은 정책이라 믿어지던 노선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쫙 패퇴해서 이제 물러서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을 끌어들여서 소련을 억제해야 된단 말이죠. 그 선택이었다 이 소리예요 이게. 지금 He did what he was believed was best for the American people at the time and he may well have been right. He did what he believed. What he believed. 그러니까 그가 was best for the American people. 미국인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 라고 믿었던 거를 한 거다. 그 당시에 at that time. And he may well have been right. 그리고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게 맞는 선택일 가능성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미중관계 꼬여갖고 난리 난 상태가 닉슨 탓이 아니다 이거예요. 닉슨 탓이 아니다. 추미애 좀 잘 들으세요. 아니 박 대통령 숨진 지가 지금 뭐 40년 지났는데 박 대통령 때문에 부동산값 높다고 하면 그럼 40년 동안 나라 다스리고 살아온 사람들은 다 헛바지요. 친일파 뭐 저기 일본 끝난 지가 지금 75년 됐는데 지금도 친일파 타령 하는 사람들은 그럼 다 헛바지요. 그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친일파 타령한다면 그러니까 이 역사관이 우리 자유보수의 역사관이에요. 그 히스토리 오브 스테이 역사성 문맥에서 그때 문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1915년에 태어났다고요. 일제가 1.5등 신민으로 인정하고 있는 특별한 종류 특별한 지위를 가진 식민지에서 그럼 박 대통령 관점에서 그 세대의 사람들 관점에서 나라는 어디냐 이거지. 민족과 언어와 문화는 좀 다른데 나라는 어디냐고. 거기서 어떤 꿈속에 있는 독립대안을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그게 친일파냐 이거야. 그게 친일파냐. 나는 거기서부터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친일파를 얘기를 하려면요. 1905년에 20살 이전 1905년 20살 이상인 사람들만 해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1885년생부터 혹은 1880년생부터 혹은 1875년생부터 사회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사람부터 친일을 얘기해야죠. 우리가 식민지로 제대로 전락한 애가 1910년이 아니라 그보다 5년 앞선 1905년이거든요. 그때 선택할 수 있었던 사람 무엇인가 일반 생계가 아니라 사회정치적 입장을 선택할 수 있었던 사람. 그럼 일제 때는 뭐만 남냐. 저것만 남아요. 반인류범죄. 그러니까 극악한 고문, 극악한 학살. 그런데 조선반도에서는 그러한 종류의 제노사이드가 세계적으로 인정된 적이 없어요. 일제에 의한 한반도에서는. 그럼 반인류범죄, 엔타휴머니티 크라임. 한반도의 특별한 반인류 범죄를 그 도쿄 군사법정 특별법정이 인정 그 특별히 뭐 조명한 적이 없죠. 그러면 반인류 범죄만 남는 거예요. 그럼 반인류 범죄 지금이라도 캐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가학적으로 사람을 수천 명 고문해서 죽였다. 그러면 그거는 죄를 물어야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역사성의 주목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가 닉슨으로부터 뭘 배워야 되냐.
중국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다라고 닉슨이 중국을 딱 제대로 적시했다 이거예요. 핵을 무장했고 14억인데 쟤들 완전히 왕따시켜서 그때는 중국이 주계장막이라 그래서 혼자 통을 파고 들어가 있을 때 아니에요. 저거 그대로 내버렸다 큰일 난다. 그거는 닉슨 맞다는 거예요. 닉슨은 이미 1960년대 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을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배제한 상태를 영원히 유지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세계가 결코 안전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최선을 다해서 중국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Now, before I seem too eager to tear down President Nixon's legacy, I want to be clear that he did what he was believed was best for the American people at the time, and he may well have been right. He deserves enormous credit for realizing that China was too important to be ignored. Here's what he said. He said, taking the long view, we simply cannot afford to leave China forever outside of the family of nations. The world cannot be safe until China changes. Thus, our aim, to the extent we can, we must influence events. Our goal should be to induce change. 즉 다시 말하자면 닉슨은 병주고 약준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중국을 물고 텄지만 저게 무슨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걸 알았고 그 물꼬를 트는 것에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가 돼야 되냐. 중국을 변화시키는 게 돼야 된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해서. 그래서 닉슨의 레거시를 딱 자리매김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에서. 이걸 안 해주면 힘을 못 받아요. 박정희 대통령 제일 잘못한 게 우남 이승만을 끊어내고 그 자리에 이상한 민족주의 김구 삼류 민족주의와 김구를 갖다 모셔놨잖아. 이 맥을 끊었단 말이에요.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참 잘못하신 일이에요. 이렇게 이 사람들 보세요. 지금 미중 전쟁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당연히 원망의 키신저랑 닉슨한테 원망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안 그렇지. 그때는 그게 베스트였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본인이 거기서 글을 이제 캐낸 거죠. 60년대 말에 본인이 지금 중국과 물꼬를 트는 근본적인 뜻은 중국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다라는 본인의 비전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닉슨의 오리지널 비전을 승계하는 것이다. 이거 배워야 된다고 우리가 이거. 그냥 뭐 과거 청산 역사 바로 세우기. 제가 김영삼이가 역사 바로 세우기 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 친구들한테. 저거 미쳤다. 정부 따위가 역사를 바로 세워. 정부 따위가. 역사 해석은 민간에서 지식인이 학자가 해야지. 어떻게 정부 따위가 나서서 김영삼 따위가 역사를 바로 세워. 저 미쳤다 저 인간. 제가 그랬어요. 자 이제 네 번째 꼭지입니다. 네 번째 꼭지는 닉슨 이후의 타락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닉슨 이후 점점 더 다음과 같은 생각에 함몰되어 갔습니다. 중국을 번영하게 만들면 중국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체제로 바뀔 것이고 이는 국제사회를 점점 덜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생각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이것을 이 사람이 이제 inevitability, 불가피론이라고 정리를 해요. 나는 이것을 불가피론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나 이제 불가피성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But the age of inevitability is over. 이게 정치도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불가피성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일어난 중국 보듬어 안기는 닉슨 대통령이 꿈꾸었던 중국의 변화를 유도해내지 못했습니다. 닉슨의 오리지널 아이디어 맞다 이거야. 근데 그거를 50년, 30년, 50년 동안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 그래서 딱 긋는 거예요, 선을. 자기의 정치적 라인과 정통성을 닉슨에 가서 딱 들이대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미국의 정책 또한 자유국가들의 정책은 파산한 중국 경제를 되살려내요. 급기야 중국으로 하여금 중국에 먹이를 주는 국제사회라는 손을 물어뜯게 만들었습니다. 야 너희들은 우리 국제사회가 내주는 먹이를 먹는 개야. 개도 먹여주는 손은 안 물어. 니들 개 먹여주는 손 물은 개랑 뭐가 다른 놈들이냐. 이런 살벌한 소리를 한 거예요 이게. As time went on, American policymakers increasingly presumed that as China became more prosperous, it would open up. It would become freer at home and indeed present less of a threat abroad. It'd be friendlier.
It all seemed, I am sure, so inevitable. But that age of inevitability is over. The kind of engagement we've been pursuing has not brought the kind of change inside of China that President Nixon had hoped to induce. The truth is that our policies and those of other free nations resurrected China's failing economy only to see Beijing bite the international hands that were feeding it. 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꼭지에서 중국의 진짜 목표를 직격탄을 쏩니다. 돌직구를 던집니다. 중국의 궁극적 목적은 미국과 교역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습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교역은 트레이드고요. 습격은 레이드예요. 그래서 이 아분이 맞죠. 그러니까 그 종성이 맞죠. 아분이. 그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The ultimate ambition of China's rulers isn't to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It is to raid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trade, raid. 트레이드가 아니라 레이드다 이거야. 아 이거 살벌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닉슨 대통령은 한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으로 하여금 이제 그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뚫어준 이 정책이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괴물을 길러내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닉슨은 한때 걱정했습니다. 다시 닉슨을 띄워주는 거예요. 원래 뭔 일을 처음 저지른 사람들은요. 병 주고 약을 줘요. 일을 저지르는 창조적 역할을 한 사람들은 자기 일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아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닉슨은 그 경우라고요. 자기가 미중 미로의 물꼬를 텄기 때문에 이 미중 미로의 물꼬에 숨겨져 있는 위험성을 본인은 인지를 한 거죠. 그러나 포스트 닉슨, 닉슨 이후에 되면 그 위험성 까맣게 있고 그냥 돈 좋아요, 돈 좋아요, 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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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냥 같이 간 거예요, 중국이랑.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닉슨 이후에 왜 중국에 대한 정책이 점점 더 깊게 타락했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짐작을 얘기해요. 첫째, 중국 공산주의가 뭔지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둘째, 동구와 소련의 붕괴 를 보고 겪고 나서 아 중국도 저렇게 갈겠거니 하고서 도취했습니다. 셋째 돈 만지는 재미에 중국 공산당 편을 들어주고 그들이랑 비즈니스 했습니다. 넷째 중국 공산당의 이빨은 선전에 속았습니다. 하사 네 가지 이유를 듭니다. That the ultimate ambition of China's rulers isn't to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it is to raid the United States. President Nixon once said, He feared he had created a Frankenstein by opening the world to the CCP. And here we are. Now, people of good faith can debate why free nations allowed these bad things to happen for all these years. Perhaps we were naive about China's virulent strain of communism, or triumphalist after our victory in the Cold War, or cravenly capitalist, or hoodwinked by Beijing's talk of a peaceful rise. 예, 이제 여섯 번째 꼭지에 들어갑니다. 여섯 번째 꼭지는 뭐냐면 중국 공산당의 본질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전체주의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미국의 예, 정부 관리자나 정부 관계자나 의회 관계자 현역 정치인 또 현역 관료가 중국을 전체주의로 규정한 게 이게 처음입니다. 전체주의란 얘기는 중국더러 너희는 스탈린 히틀러 폴포트 같은 놈들이야 그 소리예요. 선 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비유하자면 뭐냐면 레이건이 말한 그 이블 임파이어, 그다음에 부시가 말했나요? 그건 또 엑세스 오브 이블, 그러니까 악의 축, 악의 제국, 소련을 지칭할 때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그보다 더한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뭐라 그러냐? 우리는 중국 공산당 체제가 마르크스 레닌주의 체제임을 망각해선 안 됩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파산해버린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신봉자일 뿐입니다. 중국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세계, 이것이 시진핑이 수십 년 동안 키워온 욕망입니다. 이 욕망이 바로 중국판 마르크스 레닌주의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근본적인 정치적 이념적 차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차이가 존재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 공산당의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 지도자들의 달콤한 이야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정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행태, 발걸음을 보고
정책을 취하는 것, 길입니다. But even now, some are insisting that we preserve the model of dialogue for dialogue's sake. We have to keep in mind that the CCP regime is a Marxist-Leninist regime. General Secretary Xi Jinping is a true believer in a bankrupt totalitarian ideology. It's this ideology that informs his decades-long desire for global hegemony of Chinese communism. America can no longer ignore the fundamental political and ideological differences between our countries, just as the CCP has never ignored them. The only way to truly change communist China is to act not on the basis of what Chinese leaders say, but how they behave. 이제 일곱 번째 꼭지 들어갑니다. 숨가쁩니다. 일곱 번째 꼭지는요. 이거 이제 영어 놓치기 굉장히 쉬운데요. 3,500년 묵은 은상 중화 제국의 변형이다.